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는 갑상선암. 그 때문일까요? 지난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니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10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를 보니 좀 이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지나치게 높은 겁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의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따로 찾았습니다. 조기 검진이 수명을 늘린다는 믿음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가 늘었다는 겁니다. 2014년 11월 뉴욕타임즈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사회엔 병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유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갑상선암 대유행이라는 겁니다. 암은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 평균이 높은 나라들에선 대체로 대장암과 유방암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선 위암과 자궁경부암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처럼 한 나라에서만 크게 발생하는 암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언제부터 갑상선암 발생률이 늘었을까요? 공교롭게도 국민암검진 사업으로 갑상선 초음파가 보편화된 1999년부터입니다.